내비 매립하면 순정과도 같은 오늘 소렌토 2015년 소렌토 14년인가? 작업을 해보겠다. 아, 13년인가 13년. 이 작업을 주까지 해놨는데, 요렇게 동일한 이 부직포나 또는 이 태사 걸로 내가 주구장창 감아드릴 겁니다. 이렇게 족같이 하면은 다음 사람이 무진장 애를 먹는다. 이렇게 하면 좀 화제가 나지. 이렇게 무식하게 하면은. 그리고 또 저 안테나도 뭐지, 그저 같은 거 달아놨는데 그것도 싹 걷어내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 아, 진짜. 무식하게 하면 안 되는데. 외장 안테나는 그대로 쓰고 이런 거는 싸그리 걷어서 작업을 새로 하겠습니다. 응? 과감하게. 이게 마감재가 되게 허접한데 막상 작업을 해놓으면 멋있고. 스피커도 건드려갖고 센터도 하나 달아보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이게 족같이라면 화재로 이어진다. 응, 무식하게 일을 해놨네. 응, 이 멍청한 새끼들이. 뭐 이수님은 뭐 더 주더라도 나한테 온다고 하니까 더 받고 잘해줘야지. 이런 거를 바가지라고 말하는 이 무식한 새끼들, 어? 이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온 새끼들이, 어? 바가지라는 놈.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싹 걷어내고 작업을 멋있게 한번 해봐야지. 차도 없는 새끼들이 말이야, 악플 걸어놓고 말이야, 이 새끼들, 어? 차부터 사고 얘기해, 이 새끼들아. 응? 새끼 내비 형님한테 말이야. 응. 차도 없는 새끼들이. 응. 차부터 사고 얘기해, 이 새끼들아. 이게 뭐야, 이게 일을. 이렇게 일해. 하, 진짜 이렇게 하면 이건 그냥 이건 안 하는 게 더 나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잘라서 묶어버렸네. 뭔 생각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 같으면 진짜, 어? 저기 씨 안테나부터 싹 새로 다 바꿔야 되는데. 예, 족같이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다 뜯고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일 못하는 놈들 욕하면은 꼭 일 못하는 새끼들이 발작 개 발작을 해. 어? 새끼들. 딱 걷고 진짜 다시 한번 정리해놓은 거 내가 다시 한번 또 올려놓을게요, 영상. 알았죠? 족같이라면 안 돼,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내비 매립할 정도의 대가리라면은 이 정도는, 선정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이 무식한 새끼들.